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경배하면서 춤을 추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돌판을 던져 산산조각을 내고 금송아지를 불 속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우고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진노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즐거운 말씀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누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무사하게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만나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분명하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이고 누이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사랑하는가, 당신만 리더십으로 세우는가로 이렇게 공격할 때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옹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에게 대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모세를 옹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온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질문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중요한 걸 안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재하지 않으면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 너가 나의 은총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안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는, 무서워하는 성도는 어떤 분이냐면, 가까이 오셔서 목사님 저 아시죠? 예, 알아요. 그러면 제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묻는 성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름을 알면 괜찮은데 이제 모르면 안다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머리가 막 복잡한 거죠. 예, 너무 훌륭한 성도님은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인데 아시죠? 예,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이름을 잘 이제 기억을 못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슨 광고를 하다가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광고하다 이제 뭐 저를 이렇게 뭐 하는데 저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종길입니다. 그때 제가 수송 목사였는데 제 이름을 기억을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어느 순간에 이제 목사님이 제 이름을 확실히 아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실 때 이제 정확히 부르시고 이렇게 그러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고,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너를 이름으로 안다.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아신다는 건 우리의 그러한 사연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그 돌아왔던 지나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아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며 우리를 늘 그 품 안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고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자 세 번째 모세는 간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탁입니다만 주님의 모습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온전한 현현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푼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모세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간청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하면 하나님 대답하시는 이 영적인 이 교감을 통해서 아마 모세는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는 구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는 간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모세의 그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가 구하면 안 되는 그러나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구했던 그런 영적인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요. 영적인 깊은 세계로 더 들어가기 원하는 내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의 신앙에 내가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만나고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러한 뜨거운 신앙을 위한 열망이, 갈망함이, 소망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사모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사도 요한이 고백하죠. 그 예수님,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더 깊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신앙의 깊이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사람이 구하면 안 돼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 앞에 내 선함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름으로 아시는 그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뭡니까?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주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 여호와로 너의 앞에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도 영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웠는데 하나님, 사람은 나를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 선함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은 징계보다는 용서를, 심판보다는 구원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도 좋아하시지만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여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는 이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갈 때 이 바위 틈새에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후에 너는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위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바위 틈새에 내가 너를 덮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지나간 후에 너는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바위는, 이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 모세를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에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리지 않습니까?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림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반석, 이 바위 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새, 반석 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 그늘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덮을 때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위 틈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되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님을 보내어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져서 그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덮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날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의 바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로 내소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둔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선교 현장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 특별히 실만한 노팔당과 그곳에 사역하게 될 긴급구호팀의 섬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